해물찜에 이어 단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요리가 있다는데요. 여름 보양식으로도 딱 좋은 문어 연포탕입니다. 낙지 연포탕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다고요. 정말 보양식이죠. 아, 너무 맛있겠어요. 동해안에서 잡힌 핀문어는 연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건 문어 사르스. 철은 맨날 잡히는데 지금은 가장 이렇게 잡숫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11월, 12월 달에는 문어가 엄청 비싸요. 문어를 삶을 때에도 비법이 있다지요. 문어를 이렇게 뒤잡으면 안 돼. 엎어서 삶아야 돼. 왜요? 그래야지 문어가 맛있게 삶아져요. 싸고 질겨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오, 귀엽게 엎어야 돼. 우리 다리부터 넣지 않아요? 맞아요. 무, 배추, 청경채, 느타리버섯, 굴까지 듬뿍 들어간 문어 연포탕. 낙지 연포탕과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쉽사리 그 맛이 짐작이 안 되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되게 시원해. 엄청 시원해서 낙지 연포탕하고는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낙지보다 오히려 더 살려드려요. 되게 부드럽게 그래도 또 씹는 맛은 살아있고.